자, 지금 이거는 이제 MS 워드 화면인데요.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건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수식이죠. 간단한 수식인데, 이 B라는 글자 위에 이 속어를 뜻하는 사선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문장 중에 글자 위에 이렇게 X 표시 같은 거를 집어넣거나 뭐 사선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크로스 표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걸할 때는, 자, 표라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서로 교차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표 안에서 뭐 글자를 처리해서 그 위에 뭔가 이런 취소선, 사선이라고도 하죠. 기울어진 선이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심플한 거니까 뭐 이렇게 논외로 하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자 위에 이렇게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서 따로 도형에서 선을 그린 다음에 위에 이렇게 덧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선을 그리는 기능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취소선 기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로선 같은 거를 그릴 수 있죠.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선, 대각선이라든가 중간 가로지르는 선 위아래로, 그러니까 수직 수평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식을 제가 입력한 거예요. 수식을 입력해서 사선을 긋는데, 제가 MS 워드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는 동영상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은 있어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속어선, 사선을 넣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그 방법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뒤쪽에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연이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사선을 넣으려고 그러면, 일단 박스 안에, 자, 박스는 사각형이라 렉탱글이라고 해서 렉트를 집어넣고, 괄호 안에 A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은 박스 안에 A가 하나 딱 그려지는 거죠. 요게 일종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 사선을 넣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안에 안쪽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테두리 속성에서 이쪽에 그 8가지의 옵션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을 각각 없애는 거고, 이거는 중간중간에 있는 선들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다 없애야 되겠죠. 윗선도 없애고, 근데 전체를 다 없애가 하는 건 지금 여기 없어요. 아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자, 왼쪽을 없애고, 지금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네 번째 오른쪽을 없앤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거, 왼쪽 아래에서 올라간다. 그 왼쪽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선이겠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X를 그렸을 때, 이 한글 같은 걸쓸 때에도 바로 입력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입력한 다음에, 영어를 입력해서 그 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글자가 들어가게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P 없다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변수명이기 때문에 이트레이치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씌워서, 지금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트레이치로 되어 있다는 표시를 있는데, 이거를 끄면은 서 있는 글자가 되죠. 그 다음에 요 A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쪽 대각선도 추가하면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왼쪽 위에서 취소, 이렇게 하면은 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것도 사실 수식이에요.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글씨 뭐 크기 같은 것도 똑같이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움직이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편집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재미있는 기능이 있냐고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그 테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표 같은 경우에도 요 테이블에 여기 테두리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뭐 내가 모양들 앞뒤, 그러니까 뭐 한쪽만, 오른쪽만 비고 한다거나, 뭐 니은 형태로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사실은 다 누르면 되거든요.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알았는데, 이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MS 워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돼요. 이론적으로는 MS 워드에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버전에서만 그런지 지속적으로 그런지 아무튼 MS 워드에서는 이 기능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MS 워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MS 워드에서 쓰고 싶어도 파워포인트에서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붙여넣기 기능을 써야 되는 건데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이쪽에 보면은 자 아무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요 테두리 속성이 8가지가 있잖아요. 요거의 이제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만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파워포인트 열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8가지죠. 그럼 이거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어요. 이게 약속된 기능의 번호거든요. 이게 옵션 번호예요. 이거는 1번이고 이건 2번 이렇게 원래 매겨져 있습니다. 이게 따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그 도움말이나 이런 데 찾을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이게 1, 2,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128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 보면은 이런 뜻이죠. 자, 2의 0제곱부터 2의 7제곱까지 7제곱까지 쭉 나란 겁니다. 이 번호가 원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자, 여기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을 하나 입력하고 키워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X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네모 박스에 X가 들어가는 거예요. 렉탱글 명령어는. 그런데 위쪽 가장자리를 표시한다.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저기 여기는 숨기기로 원래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으면 그 표시하기로 바뀌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숨기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위쪽 가장자리를 여기서는 지금 표시되어 있으니까 숨기기 위해서는 자 1번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괄호 안에 X를 넣었는데 1번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AND 그리고 X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칸을 찝니다. 그러면은 윗부분이 없어졌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 만약에 렉탱글에 괄호 열고 자, 이번에는 몇 번 해볼까? 오른쪽 가장자리를 표시한다는 거는 지금 표시되어 있으면 빼라는 거니까 지금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 데에서 이걸 가져와서 그렇거든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없죠. 오른쪽 선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표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표시해서 지금 생겼죠. 생기면은 자 이게 숨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요 글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오른쪽 가장자리를 없애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른쪽 가장자리니까 8이죠. 8. 그러면 8 end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요런 거. 취소선을 추가한다. 그런 경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선을 추가해요. 추가하는데 128에 end에 x. 그러면은 취소선이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는데 만약에 요 둘레에 있는 박스를 빼고 요 대각선만 추가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도 빼고 아래쪽도 빼고 싶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쪽만 빼면은 여기 1 가지고 한 거고 오른쪽 빼는 거는 8번 가지고 한 거고 옵션이 자 이거는 128번 옵션으로 처리를 한 건데 위쪽도 빼고 아래쪽도 빼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 1, 2를 더하면 3이 되죠. 이 두 개를 더한 숫자가 아래에 있는 어떤 숫자하고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렉탱글을 하고 자, 괄호 열고 3을 하고 end 표시하고 그 다음에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가 빠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자,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자, 이 선에서 x 여기 x의 취소선 그러니까 요 사선만 있고 옆에 부분을 다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요 주변에 있는 테두리를 다 없애면 되겠죠. 없애는 게 뭐예요? 요거 네 개를 더한 겁니다. 이거로 네 개를 더하면 15가 되죠. 그러면은 자 15에 end 표시하고 x를 합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지만 주변에 표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128에다가 15를 더하면 이쪽에 네모 박스는 없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선만 남겠죠. 자, 이렇게 하고 128에 15를 더합니다. 그러면 143에 X 한 칸 띄고, 자, 이러면은 여기 좀 겹쳐서 X가 이 자체 사선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어졌죠. 근데 만약에 양쪽 다 X를 그냥 그 크로스로 하고 싶으면은, 자, 이때는 여기 64까지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벡트에 괄호 열고 64까지 더하면 207이 되니까 207에 X.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으로 X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무튼 모양을 생각해내면 돼요.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X에 윗선, 중간선, 아래선에서 3선으로 쭉 크로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가장자리 빼고 오른쪽 가장자리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선만, 가로 취소선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4, 8, 16만 더하면 X가 요 3선으로 우리 한자 석 3자가 위에 덮여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게 되면 렉탱글에 괄호 열고 이거 4, 8, 16을 더하면 28이 되니까 28에 AND에 X 이렇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싹 다 복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카피해서 이런 워드에 들어와서 이런 데서 붙여놓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이 이제 워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냥 네모 박스 치는 거는 됐죠. 이게 네모 박스 치는 거는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만약에 그 윗선을 없앤다. 그럼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X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작동을 안 해요. 그대로 보이죠?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MS 워드에서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요 오른쪽 바로가기 키에 있는 요 메뉴를 이용을 일단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숫자로 확인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없애고 없애고 하는 게 사실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붙여넣으면 이거 그대로 이제 수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시 뭐 A, B, C 이런 식으로 글자를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였다 이런 것처럼 한글을 쳐도 됩니다. 지금 이탈리치니까 다시 이거를 컨트롤 I를 누르면 또 바로 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으로 내가 뭐 강의 교재라든가 발표 자료를 편집한다. 그러면 이런 모양 만들려고 하면 다 이 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표에다가 만들어서 요 위선을 없애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문장 안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더 이 표에 만들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쪽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요 순서를 딱 보고 아 이게 2의 0, 1, 2, 3, 4구나. 요거 대충 그거를 이해하면 이거 이 번호, 옵션 번호를 외우는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옵션을 택할 때 그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옵션 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뭐 리눅스나 이런 걸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그 파일이나 폴더의 액세스 레벨을 정할 때도 읽기 쓰기 권한 같은 거 줄 때도 그 권한 번호 부여할 때 이런 번호를 더해서 쓰는 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윈도우즈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더하면은 기능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밌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놓으면 참고로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워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